그게 바닥에서 5km밖에 있으면 다 폭도래놓고 해. 안 내려오면 누구 뭐? 죽이게 놓는 거다 이거. 여기 아닌데? 나가 저쪽이래 냈잖아 이X야. 앞쳐물려면 폭도를 목을 따오라고. 사람 죽일 수 있어? 여기 있으면 죄 없는 사람들 다 죽여야 돼. 아까 그 여자 그냥 쏴버리지 그랬냐? 잘 이해했을까 이 친구가? 이 배우가? 뭐 이렇게 이제 저희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. 처음에는 알고 있었던 건 너무 다르고 그리고 평화공원 가서도 막 벗겨져 있는 상태 그 사진을 봤어요. 네. 그 사진을 봤을 때 느낌이 좀 어떠셨어요? 허무하기도 하고 뭔가 되게 무력하기도 하고. 하지만 이번 참여가 좀 본인한테 어떤 좀 도움이 됐어요? 평소 뭐 공부를 잘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서. 겨울대에 한 15일 먼저 와가지고 이제 근데 내가 해냈다는 게 그냥 막 그냥 전부 공간이 짧아요. 아, 혼자 한 건 아니지만 제 역할에 이렇게 우리 이모 아들이 스스로 해냈다는 거에 대해서 제주도 영업을 해오게 여보 제주도 영업에서 만나 어떻게 아 경원아 사인 받아놨대 우리 경우 그 좋은 경우 내 딸한테 믿지 못해요. 잡아! 아버지가 아들 잘했다고 찾아가 왔거든. 근데 아까 말씀 야, 저 짤랑 소금 뿌려 한번 구워 먹고 먹어봐야 돼. 오면 장가 갈 때나 이출을 해야 되는데. 빨리 장가 보내세요. 가요, 간다는 말 없어. 간다보다 더 중요한 건데. 우리 말 못해. 야, 그냥 내버려 두니까. 이를 쭉쭉쭉 그 동암 동굴이라서 기억할 야 그. 그 한 사람 저 시종관. 감도 이거 아침 잡 금방 아침에 잡은 거니까 감도 좋아. 오늘 감독님 이게 이제 기사들 나오는 걸로는 어차피 보증금 테라스도 이렇게 맞는 맞죠? 있을까? 워낙 또 우리 부모들 그 그래서 아들 하는 것도 협조 못해서 가슴 아프고. 수상 소식 들려왔을 때 좀 기분이 어땠어요? 솔직히 뭐. 세상에 이런 일들이 불안하다 보니까 세계 큰 권위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영화인데 사실 국내에서 이게 열악하게 찍은 거잖아요. 그 사삼이라는 일이 그 사건을 주제로 해가지고 찍는 과정 자체는 그 오 감독도 엄청난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라고 지금 생각해요. 와, 등골까지 찬 바람이 엄청나게 등골을 파헤치는 그거 돌문화 공원이 한라산 거기니까 바람이 엄청 세고 내가 뇌졸중 올 것 같아가지고 너무 추워가지고 우와 그 새벽에 찍는데 그 돌문화 공원인데 돌문화 공원 야 나 이거 쓴 이유가 그때 썼어요 그날 지실 그 감자를 그 구운 감자를 이제 들고 다녔거든요 차이 우리 배우들이 막상 그 춥고 막 얼고 막 떨고 하니까 감독님이 그때 한 시나 그쯤 될 텐데 그 선을 그 살고 있는 그 감독님 누님 친구분이 아마 그쪽에 있나 봐요. 가서 감자를 삶아오라고 그래도 좀 따뜻한 거 먹이게 하나씩 나서 배고프니까 진짜로 네. 촬영 밖에서도 막 네, 감자로 그리고 예산이 너무 없고 빚지면서 걷는 상태라가지고 이제 사람들 마음이 다 이제 서로 그냥 뭐 어디 뭐 돈 많이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돈 받을 생각도 그냥 가서 이 사람 영화 잘 되기만을 위해서 서로가 이제 다 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곧 소리 왓 하시기 전에는 그냥 나도 못 가지는 농사꾼입니다. 이렇군요. 아, 선생님은 또 다른 아, 그냥 이제 은행원이지.
아. 거기 이제 처음에 몇 년 전에 폭넓게 갔을 때 이제 그 공간이 주는 일종의 그 느낌도 굉장히 강했다고. 죽은 영혼들이, 숨진 영혼들이 좀 있는 곳이기 때문에. 네. 좀... 또 얘기 나올 때 다들 감춘디 나가실 것과 형이 그래. 아이고 이제 나사 죽이게. 영심아 씨. 여기서 나사 죽이게. 삼촌 받아 죽고 가. 아이고 나도 얘기 하염 받아놨지. 아이고 그시그저들 암수강해. 아 내물이 나갈 건디. 사태 금방 끝날 거 아냐. 저들 좀, 응, 저들 좀 앞서게. 아이고, 그래 내가 아 두세기 밥 줘야 할 건데. 어머니가 이 외할머니, 외할아버지, 외삼촌 다섯 분을 그냥 사산에 다 돌아가시고 혼자 14살 때 혼자 돼가지고 그 헤쳐나온 상황들을 이제 들었었거든요. 바로 앞에서 아버지가 총 맞아서 쓰러지고 또 어머니는 또 집에 막 불 질러 가니까 이제 불 못 지르게 막 하니까 이제 총 쏘, 다리 쏘아가지고 이제 숨어서 대나무 숲에 숨어서 그 광경을 다 봤던 거라 14살 때 그거를 얘기를 들었을 때 뭔가 좀 나도 어머니의 자서전 같은 거를 한번 써서 이거를 이 제주의 사상에 대한 거를 한번 뭔가를 좀 알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네, 그런 네. 생각에서 좀 메모도 해두고 그랬었거든요. 근데 마침 이게 사상 영화를 찍는 다음에 그럼 나도 하겠다 그래가지고 네. 군인들 나와서 폭도를 잡아오라. 이 중상관 위에서들 그 폭도가 아니지. 폭도가 아니라. 글쎄 그러니까 그 명령 아닌데 폭도 사는 잡아오라 그러니까 그 그때 죄 없는 사람들 많이 잡아오고 이게 심하다.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미군정이 같이 포함해서 그렇구나. 이렇게 하니까에 더 이제 힘이 없이 그냥 대중국민이나 더 당한 거 좀 하시게 어릴 때 보면이 배대 못 쓰고 뻔져 못 입어 그래 총 들러 지붕 위에 무슨 힘 보면 올라서 그냥 막게 지도원은 툭한 말을 그래요. 길을 똑바로 안 가르쳐서 어 영영영영영 가 영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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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가거든요. 그게 그 옛날 그때 당시 때 사상 때부터 내려오면서 잘못 가르쳐주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것 때문에 길 가르치는 것까지도 이렇게 영영영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수요일 아침이었는데요. 저희가 사실 영화 지스를 만든 제주도 제작사 자파리 필름의 멤버들입니다. 저희가 직접 뵙고 감사 인사. 아직은 꿈인 지생신지 잘 모르겠어요. 저는 진짜 믿겨지지가 않지만 눈으로 봤더니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짓을 입장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사람들이 눈물이 들어가고 하니까 뭔가 이것도 신기하고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더 슬펐어. 그러니까 글이나 어떤 자료나 뭐 사상평화권에서 봤던 것보다 직접 그 사람들의 연기를 통해서 딱 보니까 너무 리얼했고 가슴이 아프네요. 마지막에 넋을 좀 위로하는 장면이 있어서 좀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.